반갑습니다. 자, 교장님께서 그 심정 문화의 그 수수법 그 적으셨는데 이 저 북부의 강관순 그 사역자님으로부터서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이 강의를 잘해 주셨습니까? 이 저 앞에 그 강의하신 잘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크게 한번 저는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피조세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석연한 대답을 준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구국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근본된 성결 문제는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든 작품은 그 작자의 보이지 않는 성품의 실체적인 전개인 것 같이 피조세계의 삼라만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실체 대상으로 전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품을 보아 그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피조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하여 피조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사실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자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도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 상대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신뢰를 들어보면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요소인 설자들은 각각 양성과 음성 또는 양성과 음성의 중화에 의한 중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자를 형성합니다. 모든 식물은 수술과 암술에 의하여 동물은 수컷과 암컷에 의하여 번식 생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남성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대상으로 여성인 해와를 창조하셨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맺음으로써 비로소 맺음으로써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리된 양이온이나 음이온도 각각 양자와 전자의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이 수선이나 암술 또는 수꽃이나 암꽃들도 역시 각각 그 자체 내에서 양성과 음성의 성성상의 관계를 상대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인기관에 있어서 남성에는 여성 성상이 여성에는 남성 성상이 각각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된 또 하나의 성성상의 상대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형과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외형은 보이지 않는 내성을 닮아난 것입니다. 그 내성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반드시 어떤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외형이 눈에 보이는 외형이 그 내성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꼴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전자를 상상이라고 후자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상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형상은 제2의 상상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인간은 몸이라는 여형과 마음이라는 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을 형상이라고 마음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몸은 제2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로써 모든 존재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상과 형상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형의 내적인 성상이 원인이 되어 주체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의 형상은 유형의 외적인 결과로 대상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상과 형상은 서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으로서의 상대적인 관계를 종적인 것과 행적인 것의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은 그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재계의 이러한 제일 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삼라만상의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과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은 각각 본형상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양성과 본음성은 각각 본성상과 본형상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성과 음성은 각각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과 음성은 내외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또는 종과 행등의
이성성상의 이성성적 말고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본 하나님과 피조세계를 중심하고 본 이성성상으로 본 살펴보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성된 피조세계는 마음을 중심하고 완성한 인간 하나와 같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만 통하고 정하는 하나의 완전한 유기체인 것입니다.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만 계셨기 때문에 형상적 여성격 대상으로 피조세계를 창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원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 격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피조물은 모두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 실체로 분립된 실체 대상 하나님의 실체 대상. 이러한 실체 대상을 개성 질체라고 합니다. 인간은 형상적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체 대상이기 때문에 형상적 개성 질체라고 하고 인간 이외의 피조 만물들은 상징적 실체 대상이기 때문에 상징적 개성 질체라고 합니다. 개성질체는 모두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을 닮아서 그 자체 내에서 성상과 영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성성상을 중심하고 온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요약하면은 피조세계는 무형의 주체로 계신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창조 원리에 의하여 상징적 또는 형상적 실체로 분립되어 있는 개성 질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실체 대상입니다. 즉 마물은 하나님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상징적 실체로 분립된 실체 대상이요 인간은 그것이 형상적 실체로 분립된 실체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같아서 내외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종과행 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의 입각하여 동양 철학의 중심인 역학의 근본을 알아보겠습니다. 역학에서는 우주의 근본은 태극이며 태극에서 음행 곧 말씀이 나왔다며 이 말씀으로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태극은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으로서 음양의 통일적 핵심이며 중화적 주체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말씀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도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음양이 곧 말씀이라고 한 역학의 주장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학은 다만 음양을 중심하고 존재를 관찰하면서 그것들이 모두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태극이 음양의 중화적 주체인 것만을 밝혔을 뿐 그것이 본래 본성상과 본형상에 의한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태극이 인격적인 신이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역학에 의한 동양 철학의 근본도 창조 원리에 의해서만이 해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원 높은 창조 원리 세미나에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